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 실적 쇼크입니다. 위메이드네요. 어제 굉장한 낙폭을 기록을 했었죠. 실적 이슈인데요. 어제 저희가 실적을 볼 때 안에 내용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역대급 실적이지만 내용이 그리 좋지 못했죠. 본업인 게임과 위믹스 플랫폼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친 건데 위메이드 관련 이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제 위메이드 28.8%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. 오늘도 지금 7%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등을 못하고 10만 원까지도 아래로 내려간 네. 상황입니다. 뭐 이 P2E 게임 선두주자가 위메이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확실히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. 그래서 실적을 아직 확인하지 않고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또 리스크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최근에는 실적을 꼭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만약 신규 진입이 예상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뭐 실적 자체 숫자는 굉장히 좋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이 5,600억 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4%나 늘어난 거고 뭐 매출액도 3,524억 원 뭐 이렇게 늘어나서 굉장히 많이 4분기 매출액만 3,500억 원이거든요. 그래서 거의 이거는 4분기만 놓고 보면 650% 폭증했다.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역대급이죠. 예, 그러면 예. 당연히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갔잖아요. 그래서 예. 이걸 좀 내용을 보니 이게 4분기 매출 3,500억 원 가운데 위믹스를 팔아서 이제 나왔던 수익이 2,255억 원이다. 사실 1월 올해 이제 그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팔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. 그래서 예.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아 이게 본업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위메이드의 투자 포인트였던 위믹스 플랫폼 이 암호화폐 생태계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이 코인을 팔아서 돈을 벌었구나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실망감 때문에 좀 어제 거의 하한가 가까이 내려갔고 오늘도 굉장히 좀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결국 잘 흘러간 주가 흐름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본업도 잘하면서 네. 신사업도 잘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거든요.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본업에서 창출된 실적은 어떻게 나온 건지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네요. 네, 사실 본업도 예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예.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. 뭐 4분기만 놓고 보면 게임에서는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100% 늘어나서 예. 85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. 뭐 라이선스 매출, 이제 미르4에 대한 라이선스 매출 같은데 이것도 전분기 대비해서 99% 늘어 367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진입했던 이유로 꼽히는 그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뭐 매출도 엄청 늘었긴 늘었습니다. 579%가 늘었는데 사실 그 숫자가 36억 원에 그쳐서 사실 워낙 그 전에는 수익이 거의 안 나다시피 했으니까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실망을 한 것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보이고요. 사실 이제 그 미국장도 투자 같이 하시는데 페이스북 뭐 회사 메타도 사실 본업이 약간 흔들리고 사실 메타라고 이름을 바꿔서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기대를 많이 좋지만 정작 메타버스로 돈 번 건 없었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엄청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위메이드도 그렇게 뭔가 P2E나 뭐 이렇게 블록체인 NFT 이런 걸로 많이 주가를 올렸지만 정작 그걸로 돈 번 건 없지 않냐. 좀 이런 얘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요. 더 시간이 흘러야겠죠. 그렇죠. 사실 예. 뭐 당장 나올 걸로는 예상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뭐 이제 뭐 긴축으로 이제 성장주가 이제 두드려 맞으면서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하락의 빌미를 좀 시장에서 찾은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이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위메이드에 대해서 게임 회사로서는 매력이 좀 부족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지만 본업을 잘하는 곳이 이런 블록체인이나 NFT 같은 사업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들 얘기 되잖아요. 게임 대형주들 그런 것들 좀 보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위믹스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잘 돼야 될 텐데 사실. 이 위믹스 코인의 가격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되게 정말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가 없거든요. 계속 자금 조달되고 그런 네. 건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자금이 풍부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좋아야 하는 거니까요. 네네.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좋아야 하는 거니까 좀 앞으로의 시간 추이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미래 수익 기대치가 낮아지는 만큼 성장주에 대한 관점이 좀 재평가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